이렇게 자원봉사 그리고 원내 간호사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감염의 두려움을 안고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의 근로는 어땠을까 해서 조사를 해보았니 코로나19 관련 부당처 후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2489명이 있어서 원내 간호사 65.7%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무 조정을 받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즉 일시적인 병원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원내 간호사들에게 근무 조정을 하였는데 그들이 경험한 부당처 후 경험응담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근무 조정 바로 전날 전화해서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아침에 전화와서 오늘은 몇 병동으로 가세요. 병동이 통풍폐합했기 때문에 오늘은 나오실 필요 없이 오프하세요. 라고 하였고 무급휴직이나 개인 연차를 사용을 강요하거나 심지어는 공고사직을 하는 등 서면 동의를 작성하게 하는 강요가 77.3%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처우가 근무조정이 필수적이라면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어떤 법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납득이 될 만한 설명 없이 경영진의 일방적인 회유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부당처우가 이루어졌다는 게 불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잠깐 살펴보시면 사실 코로나 영웅 분위기 틈타서 노동의 대가가 묻힐까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원내 간호사도 파견 간호사만큼 보상을 받고 싶죠. 왜? 그보다 더 일을 했으면 했지 덜하진 않았는데 정당한 보상 요구임에도 너희는 천사고 영웅이잖아. 돈 바라고 한 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넘어올까 봐 걱정이 되고 같은 일을 했는데 배속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파견 간호사의 3분의 1 수준도 급여가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했는데 합리적인 어떤 공정한 보상 체계도 없이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시 투입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코로나19 재난 사태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거고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과 장기화 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변이를 동반한 2차 대응이 왔을 때 또다시 간호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요구할 때 다시 그리고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 관련된 근거법이 없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과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어느 간호사가 또다시 환자를 위해서 현장에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법을 토대로 봤을 때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지침이 되는 법, 법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겠구나 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개정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정부 책임의 명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공고 수준에서 어떤 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실 등 지원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예방과 방역 위주의 관계자로서 환자 진단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위험 보상.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70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저는 환자 진료 또는 역학조사에 참여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조력한 의료인을 참여한 의료인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전문 인력에 대해서 어떤 상시적으로 이러한 신종 감염과 같은 국가 재난 시간에 재난 시기에 상시적으로 유동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그리고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대응 인력을 고정적으로 보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기금이 새로 마련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한번 하죠. 아까 보건의료인 파이팅!